그렇죠. 전략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. 미국 장 같은 경우는 그걸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제 ADP 민간 고용 보고서 잘못 나왔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오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죠? 발표가 돼요.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140만 건대,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는 계속 주가 지나가면서 더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게 좀 더 증가를 하게 되면 고용 불안에 대한 이슈가 재부각이 될 수가 있죠. 근데 지난달에는 사실 그 지표가 안 좋았어도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. 돈의 힘. 근데 이 사이에는 사실 시장이 그때는 플랫했다면 지금은 좀 올라왔잖아요. 그러면 또 그리고 이제 7월 말에 이제 FOMC 때 이제 파월 연준의장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보면 지수가 상승을 하다가 그 기자회견 말미에 좀 빠졌던 그 내용이 뭐였냐면 그거였어요. 그러니까 6월달 경제지표를 보니 경기 회복 둔화가 시작됐다. 근데 고용 불안이 지속되고 좀 장기화될 수 있다. 그러면서 상승분을 좀 많이 반납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지표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. 그러니까 이제 뭐 조정을 보이든 뭐 상승을 하든 뭔가 정책들이 나와야 되지 지금 현재는 유동성 가지고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.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그동안 수급 주체였던 개인 투자가들,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용공여가 거의 꽉 찼고 미국 같은 경우는 추가 실업급여가 좀 계속 지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이렇게 이게 연장이 되면 될수록 뭐가 있냐면 모기지, 그다음에 자동차 대출, 뭐 이런 것들, 그다음에 신용카드 결제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장중에 그 원래 이제 어제 미국 증시가 올라갔던 요인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이제 조금은 온 한 발 물러서고 민주당도 한 발 물러서면서 합의 가능성이 도출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강세를 좀 보이고는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오늘 발표 그 협상 끝나고 나서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터널 끝은 보이긴 하는데 그 터널의 끝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다. 간극이 너무 크다. 예, 이런 식의 언급을 또 했죠. 그 내용이 나오면서 미국의 시간의 현물이 하락으로 전환을 했었고요. 근데 그런 상황인데 오늘도 뭐 여전히 그와 관련된 보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을 좀 영향을 줄 것 같고 미국 증시가 또 하나는 그게 있습니다. 이게 미국장 오늘 새벽에 로쿠라고 이게 스트리밍 기계 관련된 기업이 있는데 실적이 별로 안 좋으면서 뭐 한 5% 정도 빠지고 있고요. 시간외로. 그다음에 웨스턴 디지털 반도체 관련된 종목인데 그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뭐 실적이 별로 안 좋으면서 12% 넘게 급락을 하고 있고. 이제 이런 상황들. 물론 이제 징가라는 이제 그 온라인 게임, 휴대폰 게임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잘 나오면서 한 5% 정도 올라가고 있고 이런 식의 종목들의 실적에 따라서 위에 차별화가 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 말은 오늘 미국장이 반등을 주기보다는 여러 가지 매물 소화 과정을 좀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말은 내일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관련돼서 움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 ETF 스토핑 이벤트. 이벤트 기간 내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으세요. 매일 거래 금액에 따라 경품이 와르르.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.